자, 유사성이죠. 번개 나왔는데. 무조건 네. 빵게 비즈니스가.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게 쇼핑을 잘한 거죠. 저렴하게 사는 게 물건을 쇼핑을 잘한 거죠.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파는 사람을 울리면 안 돼. 네. 장사꾼을 울려가면서 저렴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네. 저렴하게 사긴 사되 물건을 파는 장사꾼도 웃게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 자, 예를 봅시다. 소매상 상인이 도매상에서 100원 주고 상품을 사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클로이한테 얼마에 팔아요? 100원 주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매상에서 100원 주고 물건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소매가로 얼마에 팔아요? 120원 정도에 팔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는 상품값 플러스 상인 인건비에다가 가게 운전 자금 있죠. 그 다음에 세금 보태야 되죠. 네. 광고, 홍보, 직원 인건비 이런 거다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원 이상 받아야 되죠. 네. 네. 근데 현미라는 고객이 와가지고 90원에 파세요 이랬거든. 네.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안 팔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스킵. 네. 그다음에 구두.